해볼게요. 리딩 파워 16강입니다. 자, 먹이라는 건 적어놨어요. 모의, 모의가 뭔지 아니? 가짜로 하는 거일 뿐이고. 그다음에 dream이라고 된 건 배심원단이라는 뜻인데, 배심원단이 뭔지 알아요? 배심원단. 그 미국 영화 보면 재판에서 유죄 무죄 골라주세요라고 할 때 쫙 서갖고 두 줄로 위아래로 서갖고 유죄 무죄 이렇게 정하는 사람들이지, 그지? 그걸 배심원단. 우리나라는 이제 판사가 다 결정하는데, 미국은 일반 사람 중에 모집을 해. 그러니까 몰래, 사람들 몰래 모집을 해서 통보가 오면 법원으로 가, 그 사람이. 뭔 소리지? 안에 벌레가 들어갔나? 뭐지?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재판의 과정을, 전 과정을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판사는 진행만 결정하고, 진행만 MC처럼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건 그 일반 사람들. 그 결정하는 사람을 배심원이라고, 배심원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다 합친 걸 어쩐지 지금 안수진 됐어. 그 일반 사람들을 다 모은 그거를 배심원단이라, 배심원단. 유죄 무죄 결정하는 사람. 자, 가짜를 해보는 모의 배심원단 연구에서 연구원 이 사람과 그의 colleague라고 했고요. 동료입니다. 그의 동료들은 head가 우리 항상 하듯이 누가 뭐뭐하게 시키다 만들다라는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자, 했잖아. 사역동사가 왜 독특하지? 이 중요한 문법은 뭐다? 사역동사의 중요한 문법은 동사지, 그지? 문장 하나에 동사가 나왔을 때 뒤에 listen to도 동사죠. 누구의 말을 경청하다. 뒤에 동사가 또 나올 때 동사 또 쓰면 돼, 안 돼? 문장 하나에 동사가 하나여야 되지, 그지? 근데 여기 동사가 또 나와. 사역동사는 동사가 앞에 나왔더라도 뒤에 동사 원형을 다시 또 써주는 특이한 동사다. 그래서 사역동사가 등장하면 초보자 동사나 다른 게 틀리다. 동사 원형 써야 된다. 이 어법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to, listen to가 틀립니다. 다시. 자, 이 사람과, 연구원 이 사람과 그의 동료들은 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듣게끔 했어요. 경청하게. 뭐, witness는 증인이라는 뜻이고, 증인의 말을 경청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증인이 뭘 하는 걸? 증인이 요구하는 걸 경청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answer가 틀린 거죠? answer. 오케이. 답하다, 동사는 대답하다는 뜻이고, 정확한 뜻은 누구에게 대답하다는 뜻으로 틀림이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뒤에 툴도 쓰시면 안 돼요. 요 기억하시고. 자, 그 질문들의 증인이 대답하는 걸 경청하게 했습니다.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suppose가 이런 뜻이에요. 가상의 accident 뜻이 뭐 이건? 얘는 사고란 뜻이에요. 가상, 실제 일어난 사고가 아니야. 그래서 모의 재판이기 때문에 가상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증인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걸 이 사람들이 듣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approximately 대략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대략 이런 질문을, 대략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은 거기에 머물렀나요? 이런 거를 증인이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걸 사람들이 들었다, 이런 얘기야. 사람들이 들었다. 증인이 답하는 걸 사람들이 옆에서 봤다. 자, 뭐 하기 전에 앰뷸런스죠.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에 거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은 머물렀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를 증인이 대답하는 거를 배심원들이 봤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걸 봤을 때 몇몇 주어라고 하면 배심원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다 모이면 주어라는 배심원 단이 되는 것이고, 자, 이 상황에서 몇몇 배심원은 들었는데 그 증인, 위에 나왔던 요 증인 있죠? 그 증인이 바로 respond, 반응하는 걸 들었는데 straight forwardly는 분명하게라는 뜻이에요. 그 증인이 분명하게 반응하는 걸 들었는데 바로 뭐라고? 땡땡은 영어에서 뭐라고요? 동격이에요, 동격.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자, 20 minutes라고 잠깐만, 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장소에 머물렀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증인이 첫 번째 일단 분명하게 대답을 했대. 이렇게 20분이요? 라고 딱 잘라서 정확히 말했대. 오케이? 첫 번째는 이래요. 증인이 20분이요? 라고 정확히 말했다. 자, 그 다음은 요게 생략됐다 보시고 이순 앞에 있는 20분을 말해요. 20분이라는 함은 충분히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뭐 할 정도로? 도와줄 정도로. 게시또 요런 뜻이에요. 누가 뭐뭐 되게 하다는 뜻이에요. 뭐할 정도로, 뭐하게 될 정도로, 도와줄 정도로 충분히 길었냐면 바로 미시스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straightened out 하고 지금 증인의 이야기가 다운표로 증인이 대답한 게 계속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제 다운표 무슨 얘기냐면 되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더라 라는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냐고 물어봤더니 증인이 20분 동안이요 라고 말했고, 그 20분은요 미세스 데이비드 이 여자가 바로 이 여자의 일이 상황, 여기서 사람이 왔지만 이 정황상 누구한테 벌어진 일, 어떤 상황으로 일어나지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일이 해결되게 할 정도로 해결되는 걸 도와줄 정도로 충분히 긴 시간이었죠 라고. 지금 이게 가짜의 상황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었냐 라는 건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는 지금 뭘 묘사하는 거다, 질문을 받았을 때 확실히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 증인이 있더라, 이 첫 번째 상황.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 상황이고, 자, 다른 사람들은 들었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얘를 요걸로 다르게 받아서 적으세요. 다른 배심원들을 말하는 거야. 다른 배심원들. 적어놔 이거. 아들 수도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배심원들을 말하는 거야. 자보자. 다른 배심원들은 들었는데 그 증인이 보세요. Ham and her라고 되어 있죠. 그죠? 좀 말이 어려운데 이건 아마 단어 줄 거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다른 증인이, 그 증인이 더듬거리는 걸 들었대요. 봐봐. 실험의 목적은 분명하죠. 첫 번째 증인은 대답을 어떻게 해서? 분명하게. 20분이요? 뭐 20분 정도면 그게 상황이 끝나기에 충분하죠 라고 정확히 말했고, 다른 배심원들은 들었는데 그 증인이 바로 더듬거리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을 끌어. It seems like. Seems like은 뜻이 뭐지? 이건? Seems like. 뜻이 뭐지? 잠깐만 링크 좀 지울게. 심스라는 뜻이 뭐지? 심이 뭐야? 심, 요게 보, 이대란 뜻이에요. like는 뭐마처럼, 뭐마같이.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말을 흐리는 걸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이렇게 보였는데 이래서 막 이것도 말을 끊고, 아 그건 마치 이 정도, 그건 마치 한 2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라고 확신에 차지 않은 채로 말을 하는 걸 들은 거예요. just long enough. 딱 그 정도로 충분히 긴 시간이었는데요. 바로 도와줄 만큼, 제 친구 미세스 데이비드를 도와줄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you know, 이 붙는 것도 뭐 당신도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렇게 좀 또 말을 중간에 더 하는 거예요. 하고 내 친구가 get straightened out은 위에 나왔듯이 똑같아요. 바로 상황이 어디 갔니? 요거. 내 친구의 상황이 다 해결되기에 아마도 뭐 당신도 알겠지만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건 말을 흐리는 상황. 말을 되게 흐리더라. 첫 번째와 다르게.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증인이 분명히 말하는 걸 듣고, 두 번째는 증인이 말을 흐리는 걸 들었던 각각의 배심원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가 질문의 주제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주제문으로 봅시다. What은 관계대명사로 뭐뭐한 것이라는 뜻이고, 그 증인들이, 그죠? 1번, 2번 증인. 증인들이 말했던 것이 turn out to는 외우시고, 뭐뭐 하다고, 뭐뭐 혹은 뭐뭐 라고 판명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뭐라고 판명이 났냐? be less important than how they said it. 보세요. 자, 여기서 what은 그 증인이 말했던 그 내용. 봐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딱 밑줄 봐봐. 이렇게 밑줄 보고 이건 증인들이 적으세요. 말한 내용이라 적으시고, 증인들이 말한 내용이라 적으세요. 자, 증인들이 말한 내용을 비교해볼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증인들이 말한 내용은 차이점이 있니 없니? 들어간 내용 자체는 차이점이 없죠. 어쨌든 20분이 있었다, 시간이. 그죠? 20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다 라는 건 똑같았잖아. 그래서 증인들이 말했던 것은 그 내용은 뭐라고 판명났냐면 be less가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이처럼 more라고 돼서 하죠. more는 안 돼요. 덜 중요한 걸로 판명났습니다. 뭐보다? 바로 어떻게 그 증인들을 받아요. 증인들이 어떻게 그 내용을 말했는지 보다 무엇을 말했는지는 덜 중요하다. 그 반대로 말하면 뭐가 더 중요하다? 말의 내용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 말을 어떻게 말, 그렇지, 말투가 중요하다. 말투.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됐냐, 땡땡 이거래 그렇죠? 다시 말해서 the straightforward 뭐라고 이거? 왜 났던? 분명한 뜻이야. 분명한, 그리고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분명하면서 confident 뜻이 뭐죠? confident 뜻이 뭐지? confident 자신감에 찬.
분명하면서 자신감에 찬 증인들은 rate 요거는 평가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어요. 근데 BPP니까 선의가 뜻이 뭐니? 이건 평가? 그렇지. 평가되었는데 어떻게 significant의 뜻이 뭐예요? 이건 얘는 상당히란 뜻이에요. 상당히 좀 더 credible, 요게 신뢰할 만한 뜻입니다. 상당히 좀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더라? 말을 할 때 말의 내용보단 뭘 보고 믿더라? 사람들은 막 이제 말투, 말을 하는 방식을 보고서 믿더라. 실험의 주제입니다. 집에 갑자기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두 번째로 갈게요. 자, 첫 문장 봅시다. Consider. 자, 한번 고려해 보세요. 명령문은 어떻게 쓴다고? 동사원형을 처음에 쓰고 이렇게 쓰면 뭐뭐 해라라든지 해라. 자, 한번 고려해 봐라. 고려해 보세요. The task가 뭐죠? task 뭐라니? 요거 임무. 그 임무를 한번 고려해 보라는 얘기는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야. 그 임무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 다음 5부가 표시한 것처럼 본격이 돼요. 그 임무 이꼴 즉 이렇게 즉 surfing in the web. the web은 요거는 인터넷을 말해요. 인터넷을 서핑. 말 그대로 웹 서핑 하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는데, 근데 보세요, 요 임무가 지금 내용이 웹 서핑 하면서 이렇게 이어줘야 돼. 웹 서핑 하면서 proof read가 요게 교정하다는 뜻이고, 웹 서핑을 하면서 동시에 바로 뭔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교정하는 거를 동시에 하는 그 임무를 한번 고려해봐라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야. 인터넷 하면서 보고서에 대한 오류를, 철자 오류나 뭐 논리적 오류를 잡아내는 그 임무를 생각해봐라. 임무가 잘 될까 잘 안 될까? 인터넷 하면서 뭔가 작업을 해.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될 것 같아, 그치? 자, 해보자. 제발 정말 생각해보자. 요거는 일단 이 오브가 뭐야 이게? 전체자지. 전체자지 누구 자리? 온 뒤에 책상 위에 영어로 책상 위에 영어로 뭐야? on the desk지, 그치? 전체자 on 뒤에 desk라는 명사가 있지, 그치? 그래서 전체자 뒤에는 원래 명사잖아요. 명사가 와야 돼요. on the desk처럼. 그런데 요게 말을 만들다 보면 이 동사가 와야 될 때가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바꾼, 뭐 이 동사를 뭐로 바꾼다? 동명사로 ing를 바꾼다. 그래서 문법적 중요한 게 뭐다? 전체사 뒤에 뭐가? 동명사로 전체사 ing. 그것 때문에 ing가 된 것이고, 그리고 요 뒤에 and를 연결돼서 요 임무가 두 개를 연결되기 때문에 얘도 proof reading이라고 동명사로 꼭 써줘야 돼요. 두 가지 알고 있구나 이건. 자, 그 다음 요것도 그래서 뭐야? 포도 밑에 포도 요것도 전체사이기 때문에 서핑이 된 거예요. 자, 그 웹서핑 하는 그 the rule 뜻이 뭐죠? rule 뭐지? 규칙. 그냥 모른다 한다 써주세요. 자, 웹서핑을 하기 위한, 웹서핑에 대한 규칙들이 include 뜻이 뭐고요? include 뭐뭇을 포함하다는 동사고, 포함하는데, 그 다음 자, 이것도 외우셔야 될 게 include 뒤에는 지금처럼 ing만 씁니다. 영어에는 어떤 동사 뒤에 동사가 떠올 때 초보정사를 쓰든지 동명사를 쓰든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include는 include ing라고 외워도, 뭐라고? include ing라고 외워두세요. 초보정사 틀리고, 요 뒤에도 지금 요것도 ing로 된 거거든. 요것도 초보정사가 되면 틀리고, 마지막 거 얘도 또 여기까지 얘도 지금 ing가 됐고요. 해서 얘도 지금 ing가 됐고, 뭐 끝까지 전부 다 투부정사나 동사 원인이 되면 안 돼요. 끝까지 ing가 돼야 돼요. 자, 다시. 자, 웹서핑을 위한 규칙들은 포함하는데, 그 웹서핑 하려면 어떠한 규칙이 있냐? 첫 번째,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인데 커서를 움직이기 위해서 말이에요. 커서가 뭔지는 아니? 커서? 이제 보이는 거 있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요거, 요게 커서예요. 요게 요 커서예요. 커서를 움직이기 위해서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을 첫 번째 포함한 거지? 인터넷 하려면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
자, 더블 클릭킹 이것도 아이디어로 됐죠? 스크린 선택을 위해서 더블 클릭하는 거 포함되고 아이콘 클릭하려면 더블 클릭해야 되잖아. 세 번째, 백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되돌아가기 위해서 previous는 이전이라는 뜻이고 위에 정원은 precious라고 되어있죠. 얘는 귀중한이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previous가 돼야 되고 이전의 스크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버튼을 클릭해야만 되고 자 마지막으로 push 눌러야 되는데 또 다른 어떤 버튼을 once 한 번 눌러야 되는데 얘는 한 번이에요. 또 다른 어떤 버튼을 한 번 눌러야 되는데 북마크는 뭔지 아니? 북마크? 이거 즐겨찾기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영역으로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거 북마크를 하자. 어떤 페이지를 즐겨찾기 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북마크하기 위해서 버튼을 또 다른 버튼을 한 번 또 눌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인클루드에 걸리는 겁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다 갖고 있다 하고 answer1은 적어놨듯이 기타 등등이라는 뜻이에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인터넷을 기본적으로 웹서핑을 할 때 해야 될 일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다. 자, 그 다음 또 proofreading 아까 위에서 말하고 교정하다. 교정하는 것을 위한 규칙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might include 또 나왔네. 뜻이 뭐라고 이거? include 뭐라고? 포함하다. 오케이. 뭘 포함하냐? 보세요. 뒤에도 뭐가 됐다? ing 이것도 됐죠. 그죠? 두 번째도 ing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ing 여기까지 전부 다 ing가 됩니다. 동사원인데만 안 되고 자 그럼 이제 인터넷은 이러한 일이 필요하고 교정하는 작업에는 어떠한 일이 필요하냐 교정하는 것의 규칙은 다르고 그러니까 인터넷과는 다르고 포함할지도 모르는데 먼저 첫 번째 스킴이 뭐냐면 요게 적으세요 훑어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include 때문에 ing가 된 거예요. 페이지를 훑어보는 것을 포함하는데 obvious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눈에 띄는 분명한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페이지를 훑어보는 것을 먼저 첫 번째 포함을 하고 두 번째는 보고서를 읽는 것을 포함하는데 바로 한 번에 한 단어씩 보고서를 읽는 것을 필요로 하고 첫 번째 일단 쫙 훑어보고 두 번째는 단어 하나하나 살펴보고 자 단어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확인해보기 위해서인데 바로 스펠링 철자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철자 오류가 없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read는 읽다죠 re는 뭐라고 이건? 영어에서 re는 뭐가 된다고 이건? re를 아는 중에는 again이란 뜻 again 다시란 다시 그래서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바로 paragraph는 단락이란 뜻 단락 by 단락 by 단락은 단락마다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읽어보는 건 보기 위해서인데 확인해 보기 위해서인데 if가 이런 뜻이에요. 만약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바로 어떤 사람의 포인트 뜻이 뭐다 이거 점수 말고 요지란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요지가 clear 분명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단락별로 전부 다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글을 교정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신경 쓸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첫 번째 인터넷도 할 일이 많았지. 두 번째 교정도 할 일이 많지. 두 개를 같이 하면 일이 될까 안 될까? 서로 할 일이 많은 걸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자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someone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surf 위에 surfing의 동사죠. 웹서핑을 하고 교정 작업을 하는데 at the same time 뜻이 거긴 이거 at the same time 뜻이 뭘까요? 얘는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웹서핑도 하고 교정 작업도 하는 누군가는 actually 실제로 스위치가 이게 바꾸다예요. 혹은 바뀌다.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 전환하다 전환되다 이렇게 돼요. 실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인데 from A에서 to B로 이렇게 돼요. 한 가지 임무에서 또 다른 하나의 임무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무슨 얘기냐면 웹서핑과 교정 작업을 동시에 한다고 하지만 이게 동시에 될 일이다 아니다.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 요거 조금 했다가 딱 전환해서 요거 조금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럼 적어주세요. 이건 뭐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그 결정하고 요 that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즉 동격으로 그 결정 즉 어떤 결정이냐
It is time to stop. 자, 여기서는 시간의 개념일 때 이것은 비칭조라고 그래서 해석을 안 해요. 시간이라는 결정. 어떠한 시간? 바로 to stop이 이렇게 앞에 있는 타임을 꾸며서 멈춰야 할 결정. say는 말해라가 아니라 콤마 사이에 쓰면 뭐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럼 stop 뒤에 ing 뜻이 뭐고? stop ing는 얘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부정하는 것을 멈춰야 할 시간이고 그리고 to begin surfing 보세요. to가 앞에 요 begin은 앞에 있는 stop하고 짝꿍이거든. 그 to가 앞에 있을 때 요 to의 뒤에 있는 to는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역할이 뭐냐면 요렇게 해서 얘도 화살표죠. 타임을 수식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전체 해석이. 자 결정 즉 어떤 결정이냐 교정하는 것을 멈춰야 할 시간이면서 교정하는 것을 멈추고서 그 다음에 begin surfing, web surfing 하는 것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바로 그 결정 이렇게 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교정을 막 해오고 있었단 말이야. 교정하다가 이제 웹 서핑으로 옮겨갈 거야. 웹 서핑으로 옮겨가야지 라고 하는 그 결정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교정 작업하다가 이제 내가 지금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교정 작업하다가 이제 웹 서핑으로 옮겨가야지 라고 할 때 하는 그 결정 이렇게 돼요. 그 결정이 뭐길래? 그 결정은 자 take는 여기 적으세요. 걸리다라는 뜻. 시간 등이 얼마가 걸리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이 결정조차도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데 바로 1초입니다. A second는 1초예요. 하고 fraction이 이게 분수라는 뜻이 있어서 전체가 뭐냐면 1초에 몇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긴 시간일까 아주 짧은 시간일까. 그치? 적으세요.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으세요.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그러니까 1초에 몇 분의 1이라고 해석할 필요 없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해석해버리면 돼요. 그럼 보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까지 딱 이 앞에까지 읽었을 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은 사실은 뭐다 하나의 임무에서 또 다른 임무로 전환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면 이거 타이핑 그 뭐야 웹서핑 하다가 교정작업을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 시간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이 일을 읽었던 사람 중에 그러면 거의 동시에 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빨리빨리 하면 되지 않나요? 빨리빨리 하면 동시에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까봐 이제 뒤에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교정작업 하다가 교정작업 멈추고 이제 웹서핑을 시작하려고 결정을 해야 되지. 그치? 그 결정조차도 어쨌든 시간이 어떻게 시간이 아예 안 걸린다 아니면 시간이 걸리긴 걸린다. 시간이 걸리긴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시간이 계속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리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누적되면 이게 어느 정도의 5분이나 10분 정도, 30분 정도 긴 시간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빨리 왔다 갔다 해도 시간이 그만큼 그래도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건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 됐습니까, 이거? 자, 이 질문 조금 어렵네. 자, 그 다음. 문법상을 좀만 살펴보시면 자, stop 뒤에 ing 뜻이 뭐라고?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요. 반면에 stop 뒤에 to 부정사 쓰면 밑에 to prove with라고 써왔죠? 얘 뜻이 뭔지 아니? 얘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라는 뜻이 돼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이렇게 해석이 바뀝니다.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자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말이 안 되지. 왜냐? 교정작업을 하기 위해 멈출 시간이다가 아니라 얘가 말하는 건 교정작업 하는 것을 멈추고 웹서핑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지금 교정작업 하는 것을 멈추다는 뜻으로 proofreading이라고 붙여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And then, 그 다음에 그 결정일 때 get in이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 들어가는 mindset 말고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이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웹서핑의 마음가짐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선택. 웹서핑의 마음가짐으로 들어가면서 얘도 2가 생략돼서 얘도 화살표 따라가시면 얘도 예를 들어서 수식해요. 그럼 보자. 웹서핑의 마음가짐으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bring to mind가 뭐뭐를 생각하다거든. 이 전체 하나 bring to mind가 생각하는 거. 뭐 바로 어떻게 누군가가 이 원은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시면 돼.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어떻게 누군가가 검색을 하는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결정. 이러한 결정은 이것도 another 뜻이 뭐죠? 또 다른 fraction 아까 뭐라고 이거? 이거 전체가 뭐라고? 1초에 몇 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뭐라고 해석한다고 이거? 아주 짧은 시간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해석을 보면 보세요. 자 이제 내가 앞에 상황이 교정을 멈추고 웹서핑을 시작하겠다고 결정 내렸잖아. 그치? 그 결정 내린 다음에 상황은 어떻게 되냐? 그 웹서핑하기로 결정 내린 다음에 상황은 이제 웹서핑의 마음가짐으로 들어가면서 뭐 어떻게 검색을 하면 될까? 라고 생각하는 그 결정이 있지, 그지? 그 결정조차도 또 다른 아주 짧은 시간이 또 필요하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교정에서 웹서핑으로 넘어갈 때도 시간이 필요하고, 웹서핑 넘어온 뒤에도 웹서핑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순간에 시간이 또 흐른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두 개는 동시에 될 수가 없다. 시간이 막 흐른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주제가 나옵니다. 자, 올드온은 뜻이 맞아? 올드온은? 뜻이 뭐지? 서진아, 단어 우리 많이 외워야 돼. 비록 주어가 동사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알아두시고. 자 밑에 despite는 틀렸다 되는데 차이가 뭐냐? old on의 접속사라는 놈으로 뒤에 지금처럼 주어하고 동사가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와야 됩니다. 주어 동사가 있는 곳에 쓸 수가 있고 despite는 뭐냐? 이건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 누가 온다고? 명사 아니면 동명사가 오죠. 자 여기 주어동사 있니 없니? 주어동사 있어요 없어요? 전치사 despite는 주어동사가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문장 보면 뒤에 주어동사가 존재하지 despite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전치사는 자 비록 각각의 스위치는 뜻이 뭐라고 할까? 이거 전환이에요. 비록 각각의 전환이 waste, may waste 뭔가 낭비할지도 모르지만 오직 얼마? 1초나 아니면 그 정도.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야. 진짜 1초라기보다는. 자, 물론 각각의 전환. 웹서핑하던 교정하고 교정하던 웹서핑하는 그것이 오직 그저 아주 짧은 시간만을 낭비할지도 모르겠지만 멀티태스크 보세요.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는 말 들어봤니? 멀티태스킹 그게 뜻이 뭐예요? 멀티가 뭐야? 뜻이 여러 개라는 뜻이지. 태스크는 아까 뭐라고 이거? 임무, 일하는 거. 멀티태스크는 뭐냐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하는 사람. 자, 다시 해석을 해보면 비록 각각의 전환이 그저 1초나 그 정도 아주 짧은 시간만을 낭비할지도 모르지만 그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해가는 사람은 만들 건데 각각의 전환을 만들어내, 마찬가지 전환이요. 각각의 아주 많은 전환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왔다 갔다 하니까 매번 전환이라는 과정이 일어나잖아. 근데 전환할 때마다 뭐가 흐른다고? 전환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 이거에서 저거로 전환할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어떤 일이 발생해? 시간이 어떻게 돼? 시간이 조금씩 흐르지,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이제 많은 전환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많은 전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얘는 분사구문으로 낭비하면서라고 능동으로 분사구문을 해석해 주시고 낭비하면서 무엇을?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많은 전환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왜? 여러 가지를 하면 그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다? 시간 낭비 무지하게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What is more efficient? 밑으로 보시고 이거 효율적인이라는 단어예요. 무엇이 좀 더 효율적인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자, prioritize 요까지 끊고 요게 동사 뜻이 뭐냐면 우선 순위를 매기다란 동사예요. 요게 동명사가 돼서 주어가 됩니다. 자, 물어봤지, 그지?
무엇이 좀 더 효율적입니까? 라고 물어봤고 그 뒤에 이제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 자, 대답은 뭐냐? 우선순위를 매기고 원스 타임, 원은 마찬가지로 그냥 누군가라는 뜻이에요. 누군가, 어떤 사람. 자, 누군가의 시간을 우선순위를 매기고 누군가의 시간을 organize가 계획하다니까 계획하는 것이 요게 주어고요. 뒤에는 요 앞에 있는 요게 뒤에 그대로 대답 부분에 생략이 돼서 다시 해석해 보면 무엇이 좀 더 효율적인 겁니까 물어보고 바로 뭐다? 바로 누군가의 시간을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리고서 계획을 잘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동시에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뭐를 먼저 할지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동시에 하지 말아라.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저 할게요. 이게 좀 많이 어려웠다, 그치? 원장님이랑 그럼 8시 10분까지 수업하겠네? 버텨주겠어? 오바디야? 그 선생님 오늘 또 공부 남아서? 밥은 먹었지? 안 먹었어? 밥 언제 먹게? 배고파? 6시 10분에 갔다가 소리가 나지 뭐?